바다의 싱싱함이 한자리에 모였다. 갓 잡은 문어부터 다양한 조개까지 바다를 가득 머금은 듯한 신선함을 자랑하는 이것. 해물 샤브샤브입니다. 다채롭게 비비는 바다의 맛. 이 앞에 앉으면 모두 같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되지? 그래, 처음은 너로 정했다. 남의 명물 돌문어로 입맛을 돋워보기로 하는데요. 하하, 한 점으로는 부족하죠. 입안 가득 넣고 즐기는 바다의 풍미. 입안에서 아주 그냥 정말 탱글탱글해가지고요.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통통 튀면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. 살아있는 맛 여기 또 있습니다. 문어로 깊은 맛 더한 육수에 갖가지 해산물을 넣고 기다림을 즐겨보는데요. 자, 드디어 먹기 딱 좋게 익은 야들야들한 조개살부터 한 입. 여기에 시원한 육수 가득 품어 더욱 탱글탱글해진 전복까지 야무지게 즐겨봅니다. 이 조개가 국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더니 정말 야들야들하고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정말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게 해물에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. 정말 시원한 맛입니다. 산지기에 가능한 남다른 싱싱함. 이 특별한 맛은 멀리 여행을 떠나온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. 배불러. 와, 정말 싹 비웠네요.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해물 샤브샤브로 입을 즐겁게 했다면 이번에는 눈을 즐겁게 하는 창원만의 겨울 풍경을 찾아서 떠나볼까요?